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12개 인자 중에서 자축임묘진사 오미신유술의 이 12개 인자 중에서 어떤 인자가 만물을 키우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키우는 인자가 어떤가, 어떤 것인가 한번 그걸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축임묘진사 이 12개 중에서 만물을 키우는 인자는 진으로 봅니다. 진. 진. 자축인묘진 다섯 번째 해당이 되는 것, 12개 지지 중에서 이 진이 왜 만물을 키우냐, 이 사주에서 만물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별할 때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사주를 깊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진이, 오늘 한번 진을 갖고 제가 한번 강의를 시작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의 원국에 진이 있는 경우, 대운에서 도는 경우, 세운에서 도는 경우, 사주의 원국에서 연에 있냐, 월에 있냐, 일에 있냐, 시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정말 다른다.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사주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진이다.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되죠. 자, 진은 계절로는 언제를 이야기하냐? 봄을 이야기합니다. 봄. 봄. 인묘진 봄. 그 다음에 다른 어느 달로 보면 어느 시기냐면 4월, 보통 양력으로 4월 5일에서 5월 5일 이 보통 이 시기를 진월이라 그럽니다. 특성은 어떠냐? 진 자체가 어떤 거냐? 습토다 이걸 얘기해. 습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습토. 습토. 이 습토라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습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습토다. 그 다음에 수의 창고. 사주에서 가장 해석할 때 수의 창고다, 물의 창고다 하는데 왜 물의 창고로 이렇게 봤을까? 얘를 왜 물, 수를 창고로 봤을까? 물 창고로 봤을까? 왜 얘를 진을 물 창고로 보냐는 거예요. 12개 있습니다. 인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봄을 상징해주는 인자가 있죠. 인묘진이 있습니다.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 있습니다. 자, 얘는 봄이죠. 봄. 봄이죠. 봄. 봄축자. 얘는 여름이죠. 얘는 가을입니다. 얘는 겨울이겠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12개 중에서 이 진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어요. 봄의 끝자락인데 얘가 만물을 키운다는 걸 이야기해요. 만물. 유일하게 만물을 키우는 것이 축도 있는데 얘는 힘이 없고 유일하게 얘가 만물을 키운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왜 만물을 키우냐? 만물을 키울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진 속에는 오행상 토하고 무토하고 개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개수. 얘는 수죠. 얘는 토죠. 흙과 물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키울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기본 중앙, 아니 가장 베이스에 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토를 깔고 있고 그 위에 물을 수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습토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습토니까 뭐냐, 부직갱이 심어도 자란다, 성장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진월이 여러분들 이 계절이 있잖아요. 4월 5일에서 5월 5일 가보세요. 들판에 가보면 온갖 풀들이 다 자랍니다. 앞다퉈 자랍니다. 마구잡이로 자랍니다. 그래서 진월이 태어난 진이라는 글자는 뭐냐?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욕심 자체. 대원에서 진, 대원이 도는 사람들 대부분이 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 진, 대원이 들어온 것 동시에 뭔가 그것을 크게 생겨요. 계획을 크게 짭니다. 왜? 만물이 막 자라니까 뭔가 내가 잘 될 것 같고 크게 성장이 될 것 같고 성공할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라는 거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봄에 인묘진에는 이때는 뭐냐? 나무에서는 꽃이 피는 시기죠. 과실나무는 꽃 피는 시기죠. 이때는 성장하죠. 꽃 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휴식기. 그 다음에 다시 휴식을 지나서 겨울 지나서 봄에 다시 꽃 피고
성장하고 여름철 성장하고 가을 열매 따고 결실 얻고 또 휴식기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연 순환한다는 거예요. 순환. 그 중에 이 진이라는 글자가 진이라는 인자가 바로 키운다. 만물을 키운다. 그래서 사주에서 태어난 달,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냐. 키울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 이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을 키울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근데 같은 진인데 얘가 있지 않고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연지, 일지, 시지에 있는 경우는 이때는 욕심의 진이다. 그래서 욕심내는 진, 얘는 키우는 진. 그래서 그 부분에서 벌써 특성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진은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만물을 키우는데 어떻게 해서 키우느냐, 왜 얘가 그러면 수의 창고로 보느냐, 계절은 이해가 됐어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만물이 성장하고 막 자라니까 얘들은 성장한다.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장하는 걸 이게 진이 그래서 성장의 기운을 갖고 있구나. 해석이 됐어요. 습한 것도 해석이 됐는데 왜 물의 창고냐? 12개 중에서 왜 얘를 물 창고로 보냐? 유일하게 물의 창고로 보느냐? 1월달, 양력 2월달, 3월달 다 가보세요. 해마다 뉴스에서 가물었다, 가물었다. 쩍쩍 갈라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네파톨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진월 되면 쏙 들어가요. 진월 되면은 이때는 하늘에서 아하 귀신처럼 쫙 비를 내려줍니다. 개수가 쫙 내릴 개수가. 그래서 4월 5일에서 5월 5일 사이에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농부들이 이 시기에는 4월 5일에서 5일 사이, 5월 5일 사이는 농사를 지었어요. 벼농사를 했습니다. 왜? 이때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을계부다 이 말이에요. 을계부. 얘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자 이겠죠. 논이죠. 진월에, 진월에 있는 이 진월은 4월 5일에서 5월 5일 사이는 농부들은 제가 혹시 농사짓는 분들 제 이야기 너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논이 있어요. 각 논이 있는데 논에 자 논이 있어요. 이렇게 이 계절 이 달에는 물이 개수가 가득 차 있어요. 여기는 개수가 하늘에서 내린 비잖아요. 개수가 이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 이것은 무토다. 이걸 이야기죠. 무토. 단단한 땅이죠. 무토. 무토 개수. 논을 보면 논을 우리가 보아서 단단한 무토가 있고 그 위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여기에 뭐가 자라냐? 을목이 자란다는 거죠. 이 을목이 뭐냐? 모자이마 모심기가 됐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이 달에 모심기가 천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을목이 자란다 이 말이 누구에 의해서? 개수에 의해서. 수분 공급을 물의 수생목을 받고 여기서 성장을 하는데 이 진월에 보니까 물을 싹 다 가득 차고 머금고 있다는 게 이 진월 자체가. 그래서 이 진은 수의 창고, 물의 창고다 이걸 이야기인데 어떤 거냐? 그러면서도 생명을 키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생명을. 아하, 그래서 수고구나, 수고구나. 그래서 이 계절에는 정말 비들이 가득가득 비가 내려서 가득가득 눈에 차고 있구나 이걸 이야기해주죠. 수고다 이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해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해석이 어떤 부분에 해석이 다르냐? 같은 진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었는데 이런 게 모르니까 사주를 풀다가 일정한 부분을 풀다가 다 그 이상 깊게 들어가면 모른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과연 얘가 똑같은가? 시에 예를 들면 진시가 있다. 진시에 있다. 시에 태어난 날짜에서 태어날 일지에서 진이 있다. 태어난 월지에 있다. 태어난 연지에 있다. 이 태어난 달 진하고 얘들하고 똑같이 설명을 얘를 똑같이 적용을 시키냐 얘를 사주 풀 때 진짜 중요한 사항이죠. 여기서요.
진월에 있고 진일, 진시, 연지는 진. 그러면 얘도 수의 창고요, 얘도 수의 창고요, 얘도 수의 창고로 봐주하느냐. 해석이 진짜 여기서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죠. 태어난 달. 태어난 달은 자연에서, 자연의 순환 속에서 물을 싹 갖다가 이 안에다 저장을 시켜준다는 걸 이야기죠. 그래서 얘는, 진월은 수의 창고로 봐주고, 태어난 날, 진날은 수의 창고로 보지를 않는다. 이 말이 이때는 그냥 습토 이렇게 보는 거죠. 습토. 이 날짜에서 계절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이 날짜는요. 태어난 달의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얘는 습토다. 그래서 해석할 때, 사주를 통별할 때, 장명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거잖아요. 태어난 시도 수의 창고가 아니라 습토다 이걸 이야기하고, 태어난 연주도 습토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습토. 얘 하나만 수의 창고로 마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수의 창고.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신이 있습니다. 신. 신진이 있어요. 신진.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신진이 있습니다. 신진. 같은 신진이 있어요. 똑같이 있을 때 얘가 물량이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면 얘는 물량이 많습니다. 물량이 많아요. 옆에 자가 들어와서 일단 물량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물량이 많은 것이 조금 많아지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는 철분이 많고 물량이 습한 기운이 조금 있다. 더 좀 심해졌다 할 뿐이지 이럴 때 장명을 할 때 다르다는 걸요. 얘는 물량이 많아질까? 아 정말 화기가 정말 필요하구나. 화의 중에서 강한 화기가 장명할 때 필요하구나 얘기해 주고 얘는 적당한 화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센 화기가 안다 이걸 얘기해 주죠. 장명할 때 사주를 통변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주를 그래서 진이 들어올 때 진 자체가 있을 때 대운에서 이렇게 있는데 대운에서 들어오는 진하고 세운에서 들어오는 진 만약에 대운 뭐 진진이 없지만요 진원에 태어나면 없지만 어쨌든 세운에서 들어오는 진 대운에서 들어오는 진이 있다면 진진이 있을 때 가장 크게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 태어난 달에 있을 때가 가장 심하다 자영살이 심하게 일어난다 두 번째는 뭐냐 태어난 시에 있을 때 자영살이 가장 심하게 일어난다 이걸 얘기해 주죠 왜? 그래도 조후를 관여되는 것은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에 해당이 되니까 자영살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것은 같은 진이 들어와도 그런데 세운에서 들어오는 진은 세운에서 들어오는 진은 그게 크게 자영살을 형살을 주지 않고 약간의 변화만 갖다 줍니다 변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해석이 다르다 그러니까 진이 들어올 때, 자영살이 이루어질 때 그런 부분이 아 이게 사건의 강도가 세구나 어떤 문제들이 크게 일어난가를 감지할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에 제가 술관중 진술상충을 갖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진술상충이 왜 상충인가를 제가 강의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들어올 때, 술이 들어올 때 이게 문제다는 거죠. 진술상충에서. 어떤 때 상충에서 문제냐. 이 시에 있는 진술상충, 태어난 날짜의 진술상충, 태어난 달에 있는 상충, 태어난 연재 상충인데 만약에 태어난 달에 진술상충하게 된다면 얘는 수분을 머금고 물의 창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토가 돌아도 사주 구성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변화를 할 수 있다. 아픔과 실은 있어도 물질에 대한 부분을 크게 부동산에 대한 기운을 줄 수 있는 것이 진술상충인데 태어난 날짜나 태어난 시에 있는 진은 상충이 돌아서 여기에 사주 원구의 수분기운, 물의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얘가 습토를 갖고 있는데 술이 술대운이 들어오면 이것은 작살 난다 이걸 이야기하죠. 건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빠방 난다는 걸 이야기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진인데도 해석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히 해석이 되셔야
사주를 탁 보고 그냥 척 어떻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의 창고다. 물 창고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얘하고 술이 왜 다릅니까? 진은 이렇게 을개무를 갖고 있잖아요. 을개무. 을개무. 근데 술은 뭐냐면 신정무예요. 신정무. 신정무. 을신충. 정계상충. 정계상충. 그 무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부딪히면은 왜 진술상충이 악재인가? 정반대입니다. 이게. 진은 수의 창고, 물을 저장하는 창고, 얘는 술은 화의 창고예요. 정반대를 갖고 지들이 이 안에서 창고, 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땅 부딪히면 진수상충하면 얘네들끼리 지진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왜 그런가도 제가 다음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사주 원국에 진이 있는데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대운에서 진을 상충할 때, 술이 들어올 때, 미가 들어올 때, 아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